셀프 재활 2탄, 오늘은 햄스트링 편입니다. 허리 디스크 통증에서 빠르게 회복을 하려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가불론박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다가 고관절이 뻣뻣하신 분들은 오히려 허리를 사용함으로써 허리 디스크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뻣뻣한 햄스트링이 오히려 내 몸에 스프링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바른 햄스트링을 통해서 허리 디스크의 통증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숙여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때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면 햄스트링이 늘어나면서 허리가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허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햄스트링의 타이트함이 계속 허리를 악화시켰고 그 해결책으로 허리를 절대 구부리지 않으면서 햄스트링을 효과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찾았습니다. 우선 제가 셀프 재활을 하면서 이 스트레칭을 선정했던 기준은 누워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고로 스트레칭은 하기 싫은 것이며 뭔가 각을 잡고 하기엔 자주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면 유튜브를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누워 계시죠? 아무튼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을 열고 한쪽 귀퉁이에 발을 올립니다. 그리고 반대쪽 발은 그냥 쭉 뻗어주시면 되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햄스트링이 너무 뻣뻣해서 반대쪽 발이 땅에서 뜰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을 살포시 접어주면 됩니다. 또한 유연성이 안 나오시면 굳이 다리 전체를 벽에 닿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려다 보면 골반이 말려서 허리가 말리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허리 디스크가 악화가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넘쳐나니까 언젠가 내 햄스트링이 늘어나겠지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벽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최소 30초 정도는 머물러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칭을 할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엔 벽에 의해서 내 다리의 뒷근육이 늘어남을 느끼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벽을 한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봅니다. 그러면 늘어난 내 다리의 근육이 수축을 하려는 힘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내 다리의 가동성이라는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힘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냥 근육을 늘리기만 하면 늘어나기만 할 뿐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줘서 그 범위에서 힘을 사용하는 능력도 기르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햄스트링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스크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평소에 다리 뒷근육이 타이트하다고 자주 느끼셨던 분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아주 귀찮아 하시는 분들, 허리에 당김이 지속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전후를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스트레칭은 저번에 셀프 재활 1에서 가르쳐드렸던 호흡과는 다르게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블리스의 허리디스크 셀프 재활이었습니다.